이쁜 거야. 아그그가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응? 어떻게 근데 카메라를 꼭 의식하세요? 우리 애기가 아파도 그냥 딱 모든 거 놔두고 웃어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수건 패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꽃순이처럼. 아, 그 너무 이뻐요. 아, 그 세상에. 열이 났는데 열이 싹 다 내리고요. 그 열 수건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쵸? 그리고 웃어주세요. 여지껏 손 빨고 막 깨끗거렸는데 웃는 거 보세요. 아이고. 이거 뒤에 패션 좀 보세요. 뒤에. 네. 뒤에 좀 보세요. 옆에도. 옆에 패션. 엄마한테 엎이니까 좋아요? 응? 엄마한테 엎이니까 좋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구경하고 왔죠? 구경하고 왔어요? 이것도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아구, 체리를 처음으로 입에 넣어본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요? 응? 맛이 하나도 없죠? 우와. 아구. 아이 먹고 싶었나? 어머머, 어머머, 어머, 어머, 쏙 들어갔어. 들어가서 안 꺼내자. 왜? 왜? 싫어? 응. 좀. 아유, 엄마다 엄마. 쥐새끼 입에서 나온 거를 안 먹으려고 그러다니. 아유, 쏙 들어간다. 저번에 보니까 감기도 없더라고. 뭔가? 내한테 올 맞잖아. 엄마가 궁금한 뒷모습. 하율아, 우리 하율이. 엄마가 하율 뒤에 안 잡아도 달래 잘. 응? 아프지 마세요. 매달려서 다녀. 세악, 네가 돌아봐. 응. 탈모니가 다시 해줬어? 다시 해줬어. 그러니까 뒤로 밑으로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네. 응. 그러니까 짱짱하지. 수건 입에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거 허리. 이거 훨씬 편해. 이렇게 자꾸 업어야지.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알아. 엄마가 이렇게 어보니까 아줌마는 물어보고 있고 어디서 사냐. 패션이냐? 이쁜 엄마가 어보니까 또 이뻐 보였던 모양이지. 그지? 이렇게 뭐야 이게? 체리. 또 포도가 나온 계절에. 할아버지가 사오셨다. 복숭아도 사오고. 할아버지가 그건 경동시장에서. 응? 새까만 닭도 사오고. 먹고 체리도 요거 나중에 우리 하율이도 줄게 이거. 응? 하율이도 줄게 이거. 그래. 어구 이제 넣어봐놔서 이제.